마약을 끊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을 보여줘. 그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저는 도움이 1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해본 사람들이 어서 들은 이야기로 중독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거예요. 환자하고 환자 가족은 사실 법이 바뀌기 전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진 거죠. 의료용 대마가 합법인 대한민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리뷰하는 영상을 이렇게 삭제해서 정보를 통제하는 거는 우리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해야 되는 말. 뭐 그러니까 에피도릭스도 동네 병원이나 동네 무슨 내과 가서 에피도릭스를 처방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제 상급 종합병원, 흔히 3차 병원이라고 하죠. 3차 병원에 가서 신경과 교수님들한테 그 진단하고 소견을 받아야지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에피도릭스인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미국의 그냥 쇼핑 사이트에서 직후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3차 종합병원으로 가서 특정 신경과 교수님한테 가야지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자기의 병명이 뇌전증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뇌전증 중에서도 레농스 가스토 증후군, 드랍의 증후군이 아닌 다른 뇌전증 환자나 아니면 항경련제가 필요한 그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도 항경련제와 똑같은 효과를 가진 대마 그 성분 의약품을 처방을 받고 싶은데도 처방이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CBD라는 성분이 몇몇 수입업자들이 이거를 좀 이제 악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 한국의 그 모두 식품 공전을 보시면 햄프시드 오일은 식용으로 합법이거든요. 햄프시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요즘에 건강 식단으로 많이 알려지는 햄프시드가 사실은 대마시거든요. 그래서 햄프시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햄프시드 오일도 뭐 우리 코스트코나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햄프시드 오일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햄프시드 오일은 사실은 CBD 성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우리 마트에 가서 식용유 코너를 가보시면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같은 이런 뭐 올리브유 같은 식용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용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 해외에서 파는 CBD 오일은 포장 단위가 뭐 100ml, 50ml밖에 안 하는데 그 우리 식용유는 다 500ml, 1000ml 하지 않습니까? 그 종자에서 뽑은 오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 뭐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그런 건데 이제 몇몇 이제 식품 수입업자들이 그 환자 가족들이 원하는 CBD가 햄프시드 오일에 뭐 1000ml, 2000ml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에피듈렉스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네이버 쇼핑이나 다음 쇼핑이나 쇼핑 사이트 보면 뭐 햄프시드 오일이 CBD 오일보다 더 많은 CBD 오일을 많이 들어있다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듯이 햄프시드 오일에서는 그렇게 CBD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홍삼액 있지 않습니까? 홍삼액보다 홍삼 씨앗액에 무슨 사포닌이 더 많이 들어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식용유를 그냥 식용유라고 팔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CBD 오일이라고 팔다가 결국에는 식약처에 의해서 지금 제재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된 거죠.